자, 페이지 22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의 두 번째 독해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림에 대한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의 책과 여러분들의 책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선생님은 연구용이어서 정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따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문만 보여주면서 이제 문제가 뭐뭐 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다, 요 정도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할게요. 자, 글의 제목이, 1번은 글의 제목이고요. 23페이지에 2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모네가 250점의 수련 그림을 그린 이유, 그러니까 250개의 그림, 수련의 그림을 250개의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내용 4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예요. 그쵸? 자, 가겠습니다. 클로디 모네예요. 이 모네의 이름이죠. 모네는요, was a famous French 페인터예요. 유명한 프랑스 화가래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누구예요? 모네라는 거예요. Here가 나오면요, 대어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주어가 오는 거예요. 주어 누구예요? Uninteresting story가 주어죠. 자, 일형식 문장입니다. Here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가 나와야 돼요. 자, here 누구야? 부사, 아, 대, 부사니까. 죄송합니다. About his painting이에요. 그의 그림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날 여러 사람이 brought 가지고 왔죠. 그림을 어디에 법정에 가져왔어요. 그것들 각각 그 사람들 대부분 한 명씩 한 명씩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그림은요, had been painted 그려졌대요. 과거 완료 시제지만 수동이에요. 이건 뭐예요? 과거 완료 수동. 과거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완료 수동이라고 해요. 자, 뭐에 의해서? 모네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All of the painting. 이 그림 모두는 보여줘요. The same scene. 똑같은 장면을 보여줘요. 하지만 각각의 이 그림은요, was a little different.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었대요. They, 그들은요, 그것들은요, 이 they가 가리키는 게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봅시다. 원해요. 일단 원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능동이기 때문에 사람이겠죠? 이 그림을 들고 온 사람들의 얘기겠죠? 이 판사가 뭐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To decide. 결정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을 해줄 거냐? 자, to decide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근데 to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동사 원형이 타동사야. 그거의 목적어가 이 which one was really painted by Monet까지인 거예요. 자, 그럼 갈게요. 어떤 그림이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떤 그림이 이 원이 받는 건 페인팅이거든요. 자, 이 원이 받는 건 누구다? 페인팅 요거예요. 페인팅. 페인팅스는 아니고 이 중에 하나. 실제 모네에 의해서 그려진 게 리얼리는 부사니까 가로 붙고 BPP. 어떤 그림인지를 결정해 주길 원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데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자, the judge. 이 판사는요, knew, 알아요. A lot about art. 많은 것들 알아요. 뭐에 대한? 예술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겠죠. After he looked at the painting, 이 그림을 보고 난 후, 뭐뭐 하고 난 후,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after가 전치사일 때, 전치사일 땐 뒤에 명사만 와요. 그래서 요렇게. 자, 그는 이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뭐뭐한 후에,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는 말했죠. 그것들은 모두 were 그림이에요. 뭐한 그림? 이 비동사가 받는 거 찾아볼까요? 자, 이 be 뒤에 뭐가 와야 되냐? painted예요. 얘를 받는 거예요. 얘. 자, 그래서 painted by Monet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상 모네는 그렸죠.
빈칸을 그렸어요. 여기가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문장이 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몇 번에서? 2번에서. 그쵸? 자, at different times.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목적어를 그렸는데,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목적어를 그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apture. 캐치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변화를 캐치하기 위해서, 뭐에? 그 빛의 변화를 캡처, 잡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진처럼, 그쵸? 예를 들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Works는 여기선. 작품은 뭐에? 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요. Show, 보여줘요. 무엇을요? Water lilies를 보여줘요. 수련이죠. 요 밑에 나왔네. 수련을 보여주는데, In his garden, 그의 정원에 있는 water lily를 보여준대요. 어디에서? 뭐에? In at different times of day. 한날, 하루에 여러 차례에 그의 정원에서의 water lily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수련을 그리는데 몇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리 일찍 시작하더라도 엄청 오래 걸렸을 건데, 예를 들어서 9시에, 빨라도 3시간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9시에 그린 수련과, 2시간 뒤 11시에 그린 수련과, 또 2시간 뒤에 1시에 그린 그림, 그이 수련의 그림과, 이 빛의 차이에 따라서 색채나 이런, 약간 이제 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모양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는요, made,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지 볼까요? about, 숫자 앞에 about은 뭐뭐, 쯤, 마, 대략, 이런 뜻이에요. 부사입니다. 자, about 250 of these water lilies painting이에요. 이 250개의 워터릴리 그림을 그렸다겠죠? 메이드는 페인트겠죠? 페인티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그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모네는 그렸어요. 무엇을 그렸어요? 여기 요 빈칸 내용 하는 그 빈칸 내용 단어 채우는 거 선생님이 되게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번더 들어보시고, 자, 빈칸 문제 채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과거 완료 수동이에요. 요거랑 그다음에 왜 여기 생략돼 있는 거, 예, 왜 생략돼 있느냐? be 뒤에 painted by Monet라는 게 여기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굳이 다 쓰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숫자 앞에 about은 전치사가 아닌 부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